홍범도 장군 흉상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안에 정부가 동의하는지 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육사에서 사관학교의 정체성이나 생도 교육에 부합하도록 교내 기념물을 재정비 계획을 추진하는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타당하다고 봅니다. 한 총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 기본정신에 충실해야 한다며 홍 장군은 소련 공산당 가입 전력이 있어 고민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적과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러한 그 임무를 교육받는 그러한 장소에 적절하냐 하는 것은 논의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군 사관학교는 홍 장군 흉상만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이끈 맥아더 장군의 흉상 배치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한 관계자도 맥아더 장군 흉상 설치가 현재 유력하게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선엽 장군 흉상 설치도 검토됐지만 정치적 논란이 커질 수 있어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범도 장군 사업회 등 독립운동가 단체들은 흉상 이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독립전쟁 영웅의 명예를 더럽히고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는 것은 평소 독립운동가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영리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단체들은 1922년 홍 장군이 소련에 입국하면서 자필로 자신의 직업은 의병이고 목적은 고려 독립이라고 적은 출입국 카드를 제시하며 흉상 이전은 역사 쿠데타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홍용진입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오늘 국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된 건데 자세한 내용은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찬범 기자, 국무총리는 오늘 이 흉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네,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현안 질의는 조금 전 7시까지 진행된 뒤 지금은 잠시 정회 중입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조태웅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 모두에서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관련 질의가 나왔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이 대통령이 강조한 국정 이념에 따른 것이냐고 추궁했고 여당 위원들은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활동 전력을 강조하며 대통령실 입장을 물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홍범도 장군의 삶을 독립운동을 했던 전반부와 소련 공산당원으로 활동한 후반부로 나누어 평가해야 한다며 육군사관학교 정체성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국방부의 입장과 보조를 맞췄습니다. 육사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기관에서 육사 생도들이 매일 격려를 하면서 롤 모델로 삼아야 될 분을 찾는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그리고 또 해병대 그 최상병 순직을 둘러싼 이 수사 외압 의혹을 놓고도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야당 위원들은 국가안보실 차원의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조태용 안보실장은 거듭 수사 관련 개입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사건을 보고한 사실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고 최상병 죽음의 진상은 국방부나 군사나 수사단에서 하는 게 맞고 안보실은 사법 절차 중에는 말을 아끼는 게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SBS 박찬범입니다.